함께 나눌 우리 잠언의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.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.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.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. 내 명령을 지키라. 그리하면 살리라. 저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건데요.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.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. 하나님 앞에 1,000번째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감동하셨고 내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에 솔로몬이 나에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를 주세요. 그래서 지혜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성경에서 그것만 듣고 그것만 그 귀에 기록이 있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한 너무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잠언을 잘 보십시오. 잠언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게 주의하라.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. 내가 선한 도를 전하겠다. 나도 내 아버지에게 외아들이었고 어머니한테 유약한 아들이었다.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고 했다는 거예요. 오늘 읽은 4절 다음에요.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늘 가르칠 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야 된다. 그 지혜는 하나님에서 나온다. 이걸 늘 가르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려 할 때에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.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 지혜를 구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에게 잘 배운 겁니다. 가정교육이 잘 된 겁니다. 영적 교육이 잘 된 겁니다.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었고요. 그 지혜를 얻어서 가장 복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 함부로 듣고 혹은 게을리 듣고 그것을 저버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부모는 자식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.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정말 인생에 필요한 부분만 꼭 집어서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에요. 그래서 부모님 말을 잘 들을 때에 나의 약점은 보강되고 오히려 나의 강점은 돋보여서 진짜 지혜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,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를 얻게 되는 비결이구나.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, 이 모든 지혜 그러니 하나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세상의 모든 지혜 여름에 보충 수업도 하고 학력도 키우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겠죠.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,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, 이게 너무 중요해요. 성경학교랑 캠프를 통해서 뭐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.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 여름에 충만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함께 나눌 과제,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그걸 나눴으면 좋겠어요. 자녀들에게 내가 이 지혜를 알려준다.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지혜 한 가지. 또 자녀들 부모님에게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. 엄마 아빠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. 하며하고 알려주고 싶은 지혜 한 가지. 서로 지혜의 교환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지혜로서 자녀와 부모님 관계를 더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.